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반갑습니다. 종목 세일즈 유선출 멘트입니다. 또 한 주 동안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뭐 장이 굉장히 뭐 안 좋습니다. 거의 주가의 폭락 수준과 마찬가지인데 제가 지금 종목 가져온 종목을 또 살펴보기 전에 AS 진단 먼저 가고 일단은 시황과 업종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장 20분 동안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투자 종합 쪽으로 한번 가서 일단 시황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거래소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소 시장 현재 개인이 3,224억 정도를 저가 매수 유입세로 지금 굉장히 많은 물량들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기관은 현재 1,684억 그리고 기관은 1,724억을 매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투신권이 38억 은행 82억 정도 들어오는데 5천원만의 연기금이 현물에서 247억 그리고 국가 지자체에서 1170억 정도를 지금 매도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이 생방송 들어오기 전에 지금 잠깐 살펴본 바로는 국가와 지자체에서도 공매도 물량이 여기에 좀 잠깐에 좀 담겨져 있다라는 거 우리 시청자분들 명심하시면서 포인트 꼭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코스닥에서도 개인이 여전히 마찬가지로 매수세 유입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142억 들어오고 있고요. 자 이 오랜만에 5천원 만에 오전장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보였던 코스닥 시장 현재 415억 정도 순환 중에 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기간 또한 지금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528억 매도를 보이고 있는데 자 증권사를 통해서 200억 가까운 매도 물량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또 보험 쪽에서도 28억 순매수 지금 순항을 하고 있는데 국가 지자체가 이상하게 지금 매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192억 코스닥 쪽에서 좀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지금 시세 차익일지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도 약 한 15포인트 이상 빠진 시장에서도 국가 지자체에서도 단기 매물 시세 차익인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시면서 남은 1시간 우리 시청자분들 코스닥에서도 한번 유심히 관찰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선물 시장 한번 보시죠. 외국인들의 지금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오전장에 제가 출발 증시와 1부와 2부를 시작할 때도 시작한 지 10분 정도 지났나요? 그때도 약 한 700계약, 800계약 정도를 매도를 던지면서 저는 한 오늘 5,000계약 정도의 매도 물량이 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이미 벌써 9,600계약 이상을 지금 매도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지금 비차익 거래에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좀 할 수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현재 2,498계약, 기관이 7,224계약 정도를 일단은 순항 중으로 지금 순매수 들어와 있는데 증권사 그리고 투신권에서는 여전히 지금 지수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1830포인트까지 빠졌던 장이 현재 코스피는 1840포인트 정도에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보합세로 일단은 빠졌던 장에서 1980 정도에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옵션 시장에서는 풋옵션을 지금 외국인들이 또 계속해서 4,000계약 이상을 지금 들고 간다는 건 내일까지도 한번 또 하락 반전으로 좀 빠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그 항상 아침마다 야간 선물 시초가 뚫기라는 코너 전화 연결을 통해서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데 야간 선물 시장에서도 모처럼 만에 외국인들이 오늘 금일 새벽이죠. 약 한 1,000계약 이상 정도를 매도를 보이면서 글로벌 시장은 올랐는데 일단은 지금 신흥국 시장에서만 유달리 자금 이탈이 되는 부분이 지금 브라질과 우리 한국 시장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자금까지도 지금 이탈이 된다는 부분,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염두를 하시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업종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쪽에서는 개인들이 물량들을 대거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가 유입, 철강금속, 그리고 전기전자, 의약품 쪽 순으로 지금 개인들은 지금 사들이고 있고요. 현물시장입니다. 자 외국인 쪽 한번 보겠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191억, 146억 순으로 금융, 화학 순으로 지금 외국인들 지금 매집을 하고 있고 자 기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간도 뭐 지금 291억, 260억, 157억 정도로 제조, 운수, 장비, 기계, 유통 쪽 순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연기금이 계속해서 코스피 대형주로 140억 정도 가량을 계속 매도 물량을 쏟아들면서 지수의 역할은 구원투수 역할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한번 우리가 그 코스피 차트를 한번 잠깐 보면서 내일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한번 종합주가 지수 차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죠. 일봉 차트인데 제가 저는 1880포인트가 넘었으면 1550포인트를
일단 2차 지지선으로 설정을 해놓고 가자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5일선의 회복 구간이 좀 많이 멀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뭐 20일 이탈 부근도 지금 굉장히 갭 차이가 많이 나죠. 지금 현 주가와 아마 20일 이동평균선이 한 1920선 정도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5일 이동평균선에 어떤 되돌림 구간이 분명히 나오는 시그널 부분이 있다고 하면 20일 골든크로스의 부분이 단기적 상승은 된다. 이때 아마 외국인들은 지금 비차익 매도 물량을 선물해서 던지고 있는 물량들을 아마 코스피 쪽에서는 대형주 바스켓이죠. 이 부분을 아마 되돌린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설정을 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금 32일째 연속 순매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역대 두 번째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지금 저유가 시대 그리고 환율 이런 내용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굳이 한국 시장에서만 글로벌 시장을 다 놔두고 왜 굳이 한국 시장에서만 계속해서 이렇게 되냐. 그게 바로 우리나라가 예전에 파생시장에서는 1등, 2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선물시장에서 현물보다는 굉장히 지금 안 좋은 그런 양상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 꼭 우리 시청자분들 잊지 마시고 대응전략 가실 때 1950선만 회복이 된다고 하면은 저는 여기서 대응주, 저가 유입세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제 2차 전기전자 업종과 그리고 이제 중국 관련주 화장품들은 앞으로 LG 생활건강이나 아모르퍼시픽, 한국콜마 등등 이런 화장품 업종들이 중국 관련주 쪽으로 해서 수출 업종으로 비중이 좀 2016년도에도 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일단은 시황과 업종 이렇게 좀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이 종목을 통해서 제가 약 한 몸이 좀 안 좋아 한 달간 정도 쉬었었죠. 그리고 지난주에 시그널과 그 전주에 뉴 이렇게 종목을 했는데 자 오늘 AS 종목군들을 다 살펴보면서 전체적인 포트 다시 한번 설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쇼박스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쇼박스 아직까지도 뭐 계속해서 연일 이어지는 그 국내 배급과 중국 이슈로 인해서 쇼박스 엔터주들이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쇼박스는 제가 홀딩을 해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자 다섯 종목 AS군들을 한번 차트를 보면서 좀 살짝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쇼박스 한번 차트 보면서 좀 넘어가도록 하시죠. 자 간략하게 좀 한 30초 정도로 한 종목당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상에서 화면상에 보시다시피 일단은 저는 이 종목을 7,070원대 매수를 해서 8,300원 일단 8,500원대를 1차 2차 피벗 저항대로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해드렸었죠. 자 그렇다면 지금 화면상에서 보이는 6,900원 하단과 상단은 8,300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쇼박스가 어떻게 된다? 최근에 주가가 박스권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되돌린 구간은 아닙니다. 눌림목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7,500원대가 지지가 되는지 한번 지켜보시면서 홀딩하시는 분들은 7,500원이 만약에 견디지 못하고 빠진다고 하면 일단 매도 전략으로 해서 수익 구조를 나오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 구간을 매수를 못하셨던 분들은 그 이하로 빠진다고 하면 7,200원 부분부터 분할 매수 다시 한번 재차 용의해서 들어갈 수 있다 해서 지금 구간에서는 장이 안 좋지만 아직까지는 쇼박스가 코스닥의 움직임보다는 견조하다. 4%밖에는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홀딩 전략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또 차트 넘어가면서 상기 오토모티브 보겠습니다. 자 3기 같은 경우에도 화면 차트 보시면 제가 2차 피봇 2차 지지선이라고 해서 3,400원에서 3,500원 설정을 드렸죠. 그 자리가 바로 손절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래서 이 주가가 작년 8월달 주가인데 계속해서 부양을 하면서 올라왔던 일단은 자리 구간에서 깨졌던 자리가 분명히 딱 나오죠. 일단 추세의 전환으로 4,540원대에서 딱 깨졌던 구간이 바로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차트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추세의 전환 구조로 간다면 지금 구간에선 다시 올라갈 자리가 4,100원, 200원이 저항 구간이 되기 때문에 이 구간을 어떻게 좀 설명을 좀 드린다고 하면 일단 3,590원 선줄가를 일단 하시되 만약에 빠지면 재매수 구간 가능하다. 그래서 2차 지지선인 3,400원에서 3,500원까지는 견뎌봤다가 되돌림 구간 5일 2평 지지 받으면 다시 한번 지금 구간에서 4,500원 단기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JYP죠. JYP. 자, 지금 현재 저는 손절가를 3,910원대로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작년 8월 25일 3,790원대까지도 빠졌다 지금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언제입니까? 주가가 양봉을 줬던 18일 날 주가가 빠졌다가 쭉 올랐던 자리에서도 거래량이 많이 터졌죠.
최근에. 근데 이 동사의 거래량은 평균 10만 주에서 15만 주가 지금 평균인데, 이 구간은 우리가 제가 항상 이 시간대에 말씀드렸던 거래량, 5일 이동 평균선, 20일 거래 이동 평균선의 주가의 부양, 이렇게 해서 가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부분 체크 포인트 가도록 하시고요. 자, AP 시스템 한번 보시죠.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18,550원대를 지금 구간에서 목표 설정 잡고, 이 구간은 아직 조금 추가 매수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략하게 AP 시스템 설명을 드리고요. 뭐 뉴와 시그널은 지금 평균적으로 평균 단가 왔기 때문에 이 구간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황 그리고 AS 종목 여기까지 살펴봤고, 그럼 계속해서 시장의 변동성에 맞게 앞으로 제가 가져왔던 종목군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 마련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가야죠. 자,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화면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 제가 들고 온 종목은 LG U+입니다. 요즘 공격적인 마케팅 광고비를 쏟아부으면서 유아인 등 소위 잘 나간다는 연예인들을 대거 지금 LG U+에서 기용을 하면서 많은 광고비를 쏟아부고 있죠. 그래서 화면을 통해서 어떤 또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추천과 한번 왜 이 종목을 제가 들고 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자, LG U+는 LG 그룹 계열사 부분에서 통신 쪽으로는 3대 SK텔레콤, KT와 LG U+ 쪽으로 지금 많은 비중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통신및 관련 서비스로 81% 정도 수익 구조로 가고 있고요. 현재 단말기 판매에서는 약간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LG 전자가 LG U+ 통해서 판매되는 G4, 그리고 이번에 G5가 나왔죠. 그래서 그 부분이 단말기 판매에 대한 수익 구조가 어느 정도 창출이 될지 우리가 체크포인트 한번 하시면서 관중을 조금 비롯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증권사 리포트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단말기 판매가 약 30%까지는 올라와야 예전에 주가 12,000원대까지는 올라가지 않냐라는 그런 내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UIN을 통해서 LG 플러스가 공격적인 광고 마케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비가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마케팅 비용이 연결 기준으로 해서 약 한 5,100억 이상 소요가 된 걸로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뭐냐면은 ARPU라고 해서 가입자당 평균 수익이에요. 제가 만약에 LG U+에 가입이 됐으면 제가 사용하는 일단 평균 수익이죠. 그게 뭐냐면 데이터 요금이나 통신료를 통해서 바로 평균 수익이 나오는데 정체가 예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 정체가 지금 구간에서만 무조건 스톱이 되냐? 아니란 얘기죠. 하지만 지금 현재 KT보다는 일단 LG U+로 이동되는 가입자 수가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동사의 일단은 상승 모멘텀은 아직까지 기대를 해볼만하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LTE 누적 가입자 비중이 현재 KT보다는 많은 확보를 하고 있다. 그래서 81% 정도의 일단은 가입자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 매출 구성 부분을 지금 통신 쪽은 81%, 단말기 부분을 제가 18%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증권사 리포터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 30% 비중은 지금 협소하다는 얘기죠.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동사가 4분기 실적이 지금 영업이익이 약 1,476억, 그리고 일단은 컨센서스로 해가지고 1,728억 정도로 하회할 전망으로 좀 나타나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안 좋다, 이렇게 매출 구성으로 좀 연결이 될 수 있겠지만, 앞으로 무선 ARPU가 당사, 타사, SK텔레콤, KT보다는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동사에 대해서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모멘텀, 성장 동력과 펀더멘털 가치주로 한번 가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렇게 연일 계속해서 폭락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종목에 저가 유입세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 한번 차트 한번 보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매매 구간을 한번 설정을 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현재 가지고 수 있는 부분을 차트를 한번 통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전일 대비보다 3.75% 빠진 9,240원대에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항상 기준선, 5일 이동평균선이 깨진 상태에서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단 저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점, 정말 양호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왔냐면 작년 6월달 부근, 주가 바닥을 쳤죠. 그럼 이미 여기서 하향 이탈을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모멘텀 자체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항상 주가는 되돌림 구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포지션을 잡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구간을 우리가 설정을 해서 한번 대응 전략을 구사를 할 때 지금 구간에서는 9,100원대 정도면 매수 포인트는 굉장히 양호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보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왜 제가 바닥 지지선을 그렸냐면 작년 주가와 지금 갈 수 있으면 얼마 좋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구간을 매수 포인트 구간을 화면을 통해서 딱 보여드리고 바로 다시 한번 이제 설정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 동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은 IoT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오늘 매수가를 제가 전략적으로 구성을 했을 때 전체적인 그림이 지금 현재 9,240원에서 제가 매수가를 9,000에서 9,150원 항상 저는 어떻게 했으면 몰빵을 하지 마라. 분할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항상 설명을 좀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포커스 꼭 맞춰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더 이상 밀린다면 분봉으로 해서 살펴본다면 오늘 일단 자리에서 9,160원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어떻게 됐습니까? 9,150원 자리에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구간을 지금 단기적인 저점에서 유입선을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9,000에서 9,150원대 정확히 한번 매수 포인트 찾으셔서 전략 구성 가시고요. 일단 목표가는 일봉으로 돌아가서 본다고 하면 11,000원대예요. 이게 바로 뭐냐? 배당락이 시작됐던 자리에서 5일 2평이 정확히 깨졌던 자리가 1,700원 자리예요. 이 구간까지는 목표 주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바로 한번 체크해서 11,000원대 분명히 한번 체크 포인트 하셔서 목표 주가 설정을 하시고 자, 그렇다면 왜 손절가가 8,100원이 되냐 한번 볼까요? 8,100원이 방금 보여드렸던 차트 지지선이죠. 2015년 6월 1일 날과 지금 자리에서 8,990원이에요. 그럼 개차이가 800원이 나는데 너무 밀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을 피봇 1차 지지선으로 놓고 8,100원대를 2차 지지선으로 설정을 해놓는다면 그 사이에 800원, 700원 정도 갭은 분명히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전형적인 파동이론의 성질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까지 사실 밀리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좀 안심적으로 가자. 그래서 시청자분들께 정확히 말씀을 좀 드리는 구간이고요. 지금 구간 포지션 아주 좋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역별 상태 차트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지수가 쭉 빠지다가 되돌린 구간에서 올라오는 차트들을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정별 구간에서 눌림목 구간보다는 역별 구간에서 거꾸로 올라가는 특히 캔들이 5일선을 지지받고 툭툭 치는 골든크로스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거래량. 전일 거래량 평균 5일 거래 이동 평균 거래량보다 2.5배 이상의 상승하는 효과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거는 급등주뿐만이 아니라 지금 유입주에서 코스피가 빠진 자리에서도 주가가 올라갈 때 거래량은 대거 분출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앞으로 이 동사가 LG 플러스가 만약에 9,000원대에서 9,150원대에 매수가 소화가 된다면 일단은 11,000원대 일단 1차 목표 지지 가지고 가시고요. 그 자리가 배당락 들어온 이후에 깨졌던 자리예요. 그래서 이 구간이 바로 121선입니다. 이동평균선. 121선이 돌파가 된다면 바로 또 60일 2평의 하향 이탈을 하면서 나왔던 변곡점 11,700원까지도 2차 목표 설정을 해드릴 테니까 꼭 이거 이 종목 한번 유심히 지켜보시면서 앞으로 사물 인터넷 IT에서도 LG U+가 3대 통신사를 통해서 갈 수 있는 포지션 구간은 좀 넓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려드릴 테니까 한번 유심히 오늘 이 시간부터 한번 잘 한번 관찰하시면서 대응 전략 구사를 해주시고 앞으로 제가 2월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온라인 방송과 오프라인 방송을 계속해서 꾸준히 시청자분들을 찾아뵐 테니까 좀 더 유익하게 차트 설명과 종목 여러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세일즈 김선철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